Prime Ridge. 광고예요? 네. 끝까지 봐주세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어, 잠깐만요. 놀랐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됐나?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가죠요? 네. 됐다.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식탁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걸 주시겠어요? 짠. 오늘은 바로 미니언즈 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귀엽게 생기지 않아요? 어, 썸네일 이걸로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옛날 건가요? 아직도 나오는구나 뭐예요. 칠면조 아직 지금 오븐에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먹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이런 애교를 부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뭔가 이렇게 검정색 배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아, 그냥 할까요? 네.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러면 아, 투명 배경이 더 나아요?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언즈 찐빵. 이렇게. 아, 불쌍해. 왠지 괜히 막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안경은 무슨 맛일까? 안에 그냥 밭 들어가 있습니다.
GS25에서 샀어요. 밭은 매우 가득합니다. 지금 칠면조는 밖에서 아내가 열심히 오븐으로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됐었어요. 아내분은 지금 배부르다고 이따 칠면조 먹을 때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얘만 이렇지? 불쌍하게 얘만 이걸 흰색 밀가루를 덜 넣었나? 어, 차별받는 거야 너? 네. 아, 왔나요?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도 켜놨어요. 아, 네. 제가 살짝 건드렸는데 괜찮아요? 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네. 3분. 3분을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3분 기다리는 동안 뭘 하고 있죠? 뭘 하면 좋을까요? 노래 한 곡 하세요. 노래 한 곡 할까요? 와, 이제 다음 방송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살 더 드신 상태로 저와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서른 살이, 와, 지금 20대인데 3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니언을 지금 하나 더 먹으면 칠면조를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오프닝송이요? 너굴까르보는 아프리카... 아 뭐야 아프리카래 뭐라고 했죠? 뭘 말하려고 했지? 너굴까르보는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아, 일단 오프닝송 가사 적어주시면 제가 맞춰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요? 감자가 아니었다.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따 비주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제가 동생인가요? 아, 와, 대박. 뜨겁겠다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아, 저 돌려드릴게요. 내가 돌릴까요? 잠시만요. 아, 이걸 저한테 주고 가세요. 네. 이렇게. 어, 썸네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 뜨거워.
아 이거 들고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뜯지? 뜨거워서. 근데 고기를 여기다 덜고 네. 감자를 좀만 더 익혀서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 찍게. 아. 좀 고기를. 아 이거 마늘이에요? 네. 와. 어. 어 아직 그 뭐지 감자가 덜 익어서 일단은 칠면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칠면조 다리를 뜯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서 들고는 못 뜯을 것 같고 목장갑이 없어서 칼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칠면조를 안쪽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어떻게요? 아 여기 나가요? 접시. 아 네 고마워요. 아니 그냥 그릇을 주세요. 아 네. 집게. 잠깐만요. 짠. 아, 그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야, 역시 이런 사려 깊은 장갑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아, 장갑 비닐 장갑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비닐 장갑으로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겠네. 홍님,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계속 잠들어서 못 들어왔어요. 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피곤하시죠? 사실 제가 그 먹방 할 때는 비닐 소리 때문에 비닐 장갑을 안 끼고 먹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비닐 장갑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죠? 그러면 장갑을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그냥 다 봤어요? 네. 잠깐 재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냐면 엄청 큰 햄을 뜯어먹는 그런 맛입니다. 닭보다는 좀 오리훈제에 가깝지만 오리훈제보다는 그냥 그 뭐지? 김밥 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 그런 맛에 좀 더 가깝습니다. 통삼겹은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주세요.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 머스터드를.
야채 잘 먹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닉네임 불러드리는 건 되도록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네일샵 하고 계신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채 좀 많이 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사실 짜서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짜? 막 이러면서 나도 안에 디스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끊기나? 왜 그러지? 맛이 좀 있어요. 제가 잠깐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터나이프 아니야 이거? 스테이크용 고기를 아 뭐야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설정을 좀 더 평소보다 고화질로 했더니 이게 좀 끊기나 봐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접으세요. 네. 접으세요. 아 이거요? 네. 해체해드릴게요. 네, 해체해드릴게요. 너무 가져가 갈 거예요? 인도 사람 같아서. 제가요? 네. 인도 사람 비하하는 거예요? 쓰세요. 아니요. 네. 여기서 해야지. 아 밑에서요? 네. 물티슈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스테이크 나이프가 집안에 널려있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애기용 나이프 써요. 아 그래요? 질면조가 근데 요게 좀 아까 그 껍질은 좀 질겼어요. 그 전에 있는 껍질들은 다 이렇게 먹을만 했는데 여보? 네? 밖에 살까요? 비 내릴 소리가 너무 크게 뛰어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비 내릴 소리 테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굽신굽신 알겠습니다. 아 이 냄비 받침 여긴 더 태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한 개 더 못 먹습니다. 저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만 먹고 너구리를 소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너구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굴.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보. 네. 그냥 너구리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여보도 너구리 먹을래요? 아니요. 맛만 볼래요? 한 입만 먹을게요. 네, 한 입만 드세요. 네. 너구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너구리. 아, 그 뭐지? 너구리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초창기래. 작년에 아닌데 올해에 특허 낸 노래가 있습니다. 특허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저작권 등록을 한 너굴송이라고 있는데 제가 너구리가 이걸 기억하시다니 대박. 맞아요. 구워먹는 치즈에서 이거 놨다가 태워먹었습니다. 대박. 너구리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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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왔다. 고구마 물에 씻어 먹어. 솜사탕 물에 씻어 없네. 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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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왔다. 너구리 왔다. 진짜 너구리가 왔네요. 야 너구보나라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구까르보가 아니라 너구보나라네요. 어머 진짜요? 아까 여보 너구까르보라고 해서 너구까르보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오늘 되는 일이 없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안 짜요? 응, 너 안 짠 거 좀 먹었나 본데? 전 아까 너무 짰어요. 제가 짜게 먹어요, 원래. 맛있다! 맛있었어요? 많이 먹어요, 여보.
그러면 홍사운드님 진짜 본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내분도 너무너무 이쁘시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칠 때 홍사운드님 영상 보면서 활력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운드님. 항상 건강하시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영상 업로드 많이 해주세요. 이거 설명서 보고 만들어야 돼요. 설명서요? 네, 주에. 뚜껑을 화살표까지 개봉한 후 분말 스프를 꺼내세요. 끓는 물을 용기 안쪽 선까지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4분 후 면을 잘 저은 뒤에 뚜껑 표시된 부분을 젓가락으로 뚫어서 물을 버려주세요. 분말 스프를 넣고 맛있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 비벼 먹으면 되네요. 네. 분말 스프를 나중에 넣어야 해요. 네.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너구리 면이 있고 여기 젓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젓가락을 딱 끼워서 물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뿔면 해산물 맛 같은 게 나는 거니까요. 그럴 것 같죠? 왜냐면 여기 용기를 보면은 홍합 회사에서 아 맞네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맛을 느끼게 해주겠다. 홍합을 전면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홍합살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거랑 맛 비슷할 것 같은데, 볶음 너구리. 그죠. 근데 뭐 너구 매콤한 까르보나라니까 약간 좀 더 치즈치즈한 느낌.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네, 저 처음 먹어봅니다. 너구리 어묵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야. 조심해요. 네. 저 얼굴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봐주세요. 안 나와요. 금까지 부으면 되죠? 네. 조심하세요. 4분 지나면 빼줄게요, 이제. 네. 11분이니까 15분에 빼면 되겠습니다. 저 요즘에 홍사운드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홍사운드님 영상 보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잘 때 잠도 잘 오고 심란할 때 보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되게 편한 친구 같아요. 감사합니다. 젓가락 좀 주시겠어요? 아, 아니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다. 어차피 무거우니까 포크가 이렇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칠면조 안 드시나요? 네, 아내는 배불러서 안 먹는다고 합니다. 홍님 사탕수수 이팅 사운드 해주세요. 소리 짱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떡갈비 사탕수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탕수수 떡갈비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맛있겠죠? 아내분 얼굴 안 보이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영상에도 나오시고 라이브에도 나오시죠? 쾅쾅. 이거 맛있을까요? 형 보이루 뭐죠 그게? 당고 레전드예요. 네, 이거 비벼 먹는 겁니다. 아내분이랑 나이 차이 나시나요? 존댓말 쓰는 거 보기 좋아요. 네, 아내가 연상입니다. 날 향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깔끔? 네. 아내분 요리 솜씨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포크로 먹지 않고 여기 있는 그 젓가락으로 먹을 겁니다. 아내가 4살 연상입니다. 옆에 단무지인가요? 아, 머스터드입니다. 아까 그 칠면조 찍어 먹은 머스터드 소스입니다. 그러면은 아, 저 여러분들은 연말에 뭐 하세요? 저는 처갓댁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갓댁이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해 뜨는 걸 바닷가에서 보고 올 겁니다. 작년에도 봤나요? 네. 그죠? 재작년에도 봤나요? 재작년에는 작년에 못 보고 재작년에 봤어요. 그죠? 작년에 왜 못 봤죠? 저
작년에는 아기가 어리니까 아 맞다 맞다 않았을까요? 아기가 어려서 맞아 태어난 적 안 됐을 때구나 뱃속에 있을 때 맞죠 맞아 홍사운드님이 맛있다고 하면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도 보내줘야겠어요 냉정한 맛평가 부탁드립니다 아마 안 보내주셔도 군대에 있는 PX에서 팔지 않을까요? 아닌가?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님 채소 5분 구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떻게 했나요? 채소를 적당하게 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올리브오일이랑 네. 허브솔트랑 섞었어요 그래서 그릇에 올리고 오븐에 넣을 그릇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으깬 마늘을 몇 개 올리고 그리고 버터를 몇 조각 조그맣게 한 손톱만한 조각 대여섯 개를 옆에 올리고 구웠어요 그래서 그치. 한 5분에 몇 분 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왜냐면 잘 약간 덜 익어가지고 감자 커다란 감자는 덜 익었어요 딴 건 잘 익었는데 그래서 한 220도에서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해보고 덜 되면 좀 더 찔러보고 그런 편이라서 네 여기까지 네, 얘기할 때 한 요 정도쯤에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요? 네 저 연말에 면접 준비하는 중이네요 2년씩 재계약하는 작업, 직업이라 응원해주세요 홍사운드님의 운을 나눠가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 가져가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 연말에 양구 가는데 처갓집이 양구라서 양구가 어디죠? 아 거기 최전방 강원도예요? 네 그쪽 아. 아니에요? 네 강원 북부 Excuse me, guys. What is she saying?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She explained. explain 쓰는 게 맞아요? 아닌가요? This, 뭐라고 하지? Recipe. 은혜님이 영어 잘하시니까 은혜님이 번역해서 써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기 싫을까요? 홍사원님 일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하기 싫을 때 안 합니다. 아 물론 해야 되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4분 지났대요. 벌써 맞아. 대박 5분 지났어요. 얼른 주세요. 네. 제가 안 알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세요. 물 따를 때 뜨거워요. 네. 보이루는 보겸 팬분들이 쓰는 말로 보겸 하이루를 뜻합니다. 여기 보겸님이 안 계시는데 홍이루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홍님 다음에 맥앤치즈 맞아. 맥앤치즈를 제가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고 또 라자냐를 지난번에 부탁하셔서 그 라자냐 면을 사왔는데 다 버리셨어요? 조금 남겼어요. 네. 와우. 그러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먹고 얘기 좀 해줘요. 볶음 너구리인데 볶음 너구리에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치즈가 들어간 느낌? 치즈 향이 살짝 나요. 근데 그 일단 불닭 까르보나라랑은 맛이 완전 다르고요. 아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랑은 완전 맛이 다르고 확실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물 맛이 좀 많이 나죠? 볶음 너구리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볶음 너구리보다 좀 더 마일드한 느낌? 그러니까 맛은 매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치즈 맛이 되게 익숙한 치즈 맛인데 체다 치즈 아니에요? 아 참 아까 보여달라고 하셨던 너구리 어묵입니다. 말해도 돼요? 네. 허니버터 맛이 향이 나요. 허니버터요? 향 같은 게 나요. 먹다 보면은 그 약간 달콤하면서 허니버터? 네. 저는 그 허니버터 과자 먹을 때 났던 그 고메버터? 막 그런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볶음 너구리에 마요네즈 넣은 맛은 절대 아니고 이거 저는 허니버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근데 아 성분표 보려고요? 네. 스프는 생크림 분말, 홍합 조미분, 해물 혼합, 칠리 맛, 고추장, 정제 말토즈, 볶음 양념, 오징어 분말, 마지막에 치즈 맛볼 뭐 이런 것들. 나는 왜 그 허니버터 먹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그 허니버터 향 같은 게 느껴지죠?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번만 더 먹어봐도 돼요? 달지 않아요. 달지 않고.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너구리 드셔보셨죠? 너구리인데 좀 이렇게 일단은 까르보 불닭이 저는 더 맛있어요. 저는 너구리보다는 불닭볶음면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아마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저도 까르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까르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아 얘가 얘도 너구보나라인데 그 진짜 약간 까르보나라를 먹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치? 까르보나라인데 별로 까르보나라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볶음 너구리 먹었을 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제가 또 사 먹진 않았지만 근데 볶음 너구리랑 저는 느낄 때 맛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볶음 너구리도 사올걸. 비교를 해볼걸. 아까 그게 그 주황색 동그라미가 치즈볼이에요. 치즈볼. 아까 해산물이지 않을까 했던 그 동그라미들. 네. 맞아. 그 코스트코에서 먹는 그 치즈볼 거기서 먹는 그런 향 같은 게 나요. 그지 않아요? 치즈볼이면 그렇겠네요. 거기서 특유 그 치즈 맛의 기준은 너구리입니다. 아 까르보 불닭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켜 먹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삼양에서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10개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삼양에서 보내준 거랑 같은 날에 와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올리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같은 날 도착해서 50개다. 아 저도 불닭볶음면 진짜 한때는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까르보 불닭은 진짜 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그건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스트리밍이 또 저기네. 자꾸 끊기네요. 아마 이거는 제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회사 다닙니다. 아 이거 맵습니다. 매워요.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님 쌀알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자꾸 그런 모양을 좋아하시네. 저번에 저보고 엄지손가락 닮았다고. 사촌오빠 닮았나요? 멋있는 사촌오빠를 둬서 좋겠는데요. 네, 청주 살고 있습니다. 만들어 먹었어. 아, 제품이 나왔어. 이거 좋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밤늦게 먹으면 늦게 잡니다. 일 같은 거 하다가 자고. 그래서 한 12시 반에 방송을 마치면 한 2시쯤 자요. 바로 자면 또 속이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유해진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매력 있게 생겼다는 거죠? 청주 학교 다니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다 보면 인사 좀 해주세요. 아르헨티나. 와, 좋습니다. 홍님 닮은 꼴 겁나 많으심. 제 동생이 보고 저희 지인 닮았다고 보여주는 거 있죠? 몸무게 세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서른쯤에를 일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네. 제가 그 아, 또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또 노래 부르다 트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물인가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아, 감기약을 안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좀 드세요. 이따가 끝나고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치워주시는 건가요? 네. 여기다 놓고 이따가 끝나고 치울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 부산 놀러 가겠습니다. 갈 일이 생기면. 반주 없이 합니다. 제 남자친구랑 속배 닮았어요. 진짜 짱 멋지세요. 남자친구가 진짜 멋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짜잔짠짠 노래를 좀 더 잘 불러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청주 사범대요? 우와, 생방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근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중고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리 괜찮은가요? 이렇게 너무 적이면 안 되는데.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안 보이네? 큰일 났네. 마이크에 얼굴이 가려서 가사가 안 보입니다.
뭐야? 어떻게 불러? 어, 여기, 여기다. 그럼 또 마이크 방향이 안 맞는데? 어, 여기다 해야 되겠다. 어,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뵈면 우리 모두 한 살이 더 먹은 뒤로 전 이제 서른 살인 상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또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고 연말에 모두 어, 내년 새해 소원 잘 빌으시고 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뜻깊은 그런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동해바다에서 새해가 뜨는 걸 보면서 내년을 또 힘차게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